오늘은 통기타 반주로만 되어 있는 제 창작곡에다가 맥의 기본 무료 소프트웨어 게러지 밴드를 활용해서 드럼과 베이스 트랙으로 구성된 MR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게러지 밴드를 실행을 시키고요. 제 맥북이 2013년 구매한 거라서 아마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닐 것 같아요. 버전이 10.46이네요. 뭐, 별 상관없습니다. 예. 파일 뉴 하고요.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. 뭐 유형은 뭘 골라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. 근데 뭐 일단 뭐 소프트웨어 악기를 뭐 선택하겠습니다. 프로젝트를 생성하고, 자, 미디 트랙이 한 개 포함된 새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. 이게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. 뭐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겠지만 뭐 제가 하는 작업 정도는 충분히 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. 자, 미디 입력을 할 수 있는 키보드도 보입니다. 예. 뭐 해당 키를 누르면 건반이 없어도 연주가 되고 녹음시나 편집시에 미디 입력 건반의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. 예, 근데 뭐 오늘 안 쓸 거예요. 닫아주시고요. 뭐 필요하면 여기 나중에 윈도우 메뉴에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단축키가 Command K군요. 오늘 과제로 삼은 곡 신나는 노래라는 제목인데 무려 제 창작곡입니다. 송 폼부터 확인을 해보죠. D 메이저 그리고 4분의 2 박자. 4분의 4 박자인데 그 제가 이렇게 왜 그 뭐죠? 메트로놈 들으면서 이제 녹음을 하려다 보니까 4분의 2 박자로 해놓고 이렇게 94bpm 정도로 하니까 노래 부르기가 또 기타 치기도 편하더라고요. 곡의 진행은 단순해요. 보시는 악보의 이 형태가 1절, 2절, 그리고 3절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. 자, 먼저 불필요한 창들을 다 닫겠습니다. 자, 94bpm 그리고 4분의 2 박자 D메이저 설정하시고요. 가이드를 삼기 위해 통기타 반주와 노래가 녹음된 이 과제곡을 불러오겠습니다. 요 앞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서 곡의 시작 위치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비트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예비박을 좀 두어야 MR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밀어놓고요. 자, 이제 MR 트랙을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그럼 여기 루프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어떤 루프들을 사용할지 찾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. 자, 우선은 드럼 트랙부터 만들 거니까 악기에서 올 드럼 선택하고 엄청 많죠? 그리고 이게 미디 편집이 좀 돼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하는 거에다가 조금 어색한 부분을 좀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 악기 중에서만 고르는 걸로 하겠어요. 저는 뭐 제곡이라 일단 뭐 제가 어떤 느낌의 MR 반주를 만들 것인지 알고 있죠. 그래서 이 루프들을 들어보며 느낌이 맞다 싶은 거를 고르겠습니다. 장르를 락 블루스로 하고
이걸로 하죠. 뭐, 예, 요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. 정했으면 드래그 해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들고 가이드 트랙과 함께 들어보죠. 드럼 트랙을 만들기 전에 곡의 어레인지먼트를 미리 표기해 두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. 메뉴에서 트랙, 쇼 어레인지먼트 트랙을 선택하면 여기 어레인지먼트 트랙이 나타나죠. 그리고 요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. 요 버튼을 누르면 마커가 하나씩 생겨요. 자, 곡에 맞게 어레인지 마커들을 만들고 이름을 적어두면 이후에 하는 작업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인트로,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그냥 뭐 기타 치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부분의 연주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전주가 나오고 1절 이 노래가 벌스와 코러스로 나누어 두는 게 좋겠죠? 예, 아무래도 약간 그 뭔가 그 변화가 생기면 노래가 더 재밌어지니까. 그리고 또 간주, 역시 브레이크. 그리고 2절로 가서 이제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. 다시 드럼 루프로 와서 간주 때는 요거, 05번, 그리고 13번. 요것들 중에서 쓰기로 하고, 브레이크 마디는 요 01번 요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벌스는 14번. 코러스는 요 벌스보다 조금 재밌어지는 거. 08번 요게 좋겠네요. 혹시 피린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요거 하나 피린 중에서 23번 요걸로 하기로. 자, 대충 되었네요. 한번 들어보면서 어색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제 들릴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베이스 트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루프 라이브러리 중에서 과연 어떤 게딱 맞는 필요한 루프냐? 그걸 어떻게 찾느냐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. 뭐 평소에 남들이 만든 곡도 많이 들어보고,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도
될수 있으면 많이 들어보는 뭐 그러는 게 방법이겠죠. 요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요 필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, 이게 필터를 일단 걸러 놓으면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겠죠. 예, 그런 게좀 아깝죠. 아까우니까 뭐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해서 다 들어보면, 이게 이제 두 번, 세 번째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걸로 해야겠다는 게좀 먼저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저는 이번에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서던 락이라는 검색어로 이제 필터를 걸고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찾아진 것들로 지금부터 트랙을 채워볼게요. 드럼을 제외한 다른 세션들은 이 곡의 진행에 맞는 이 코드 정보가 꼭 필요해요.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연주를 제 곡의 코드 진행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. 근데 일일이 매번 이게 듣고 코드가 뭐다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하고 편집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, 이렇게 더미 트랙, 미디로 된 그런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고, 이 뭐라 그러죠? 일종의 그러니까 코드 마커로 쓰면 편리하더라고요.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트랙에 기본으로 미디 트랙이 하나 생성되어 있으니까, 요 피아노 트랙 요거를 뭐 쓰기로 하죠. 트랙을 선택해서 트랙 위에서 코맨드 키를 누르면 커서가 연필 모양으로 바뀝니다. 이때 그렇죠? 예, 클릭을 하면 미디 영역이 하나 생깁니다. 이 영역, 여기 뭐 레전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말로 영역이죠. 요이 영역의 이름을 코드명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. 요 마디에선 요 코드가 사용되고 있구나. 그렇습니다. 근데 오늘 작업은 어차피 코드를 사용하면서 편집해야 될 트랙이 베이스 하나밖에 없어요. 뭐 다른 세션들 트랙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게 유용한데, 오늘은 그냥 베이스 트랙에서 뭐 직접 코드를 어차피 찾아가면서 한 번밖에 안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. 자, 골라놓은 베이스 루프 하나를 전주가 시작되는 점으로 끌고 옵니다. 프로젝트 자체를 D 메이저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 미디 에디트 창을 열어보면 D 메이저 스케일에 맞게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. 자, D 코드 베이스 라인에 잘 맞게 되어 있네요. 요 레전의 이름을 전주 D라고 바꾸겠습니다. 악보를 보면서 코드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D가 두 마디 더 나오니까 복사 붙여넣기. 그리고 그 다음은 G 코드로 바뀌니까 일단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미디 에디트 창에서 G 코드에 맞게 편집을 합니다. 뭐 단순히 그뭐 전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자, 이름도 G로 바꿔놓고 그 다음은 다시 D 코드니까 뭐 복사 붙여넣기.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A7 코드. 일단 복사한 다음에 A 코드로 전조하고 이렇게 이름을 A로 바꿉니다. 그 다음 마디는 이제 그 요게 D A7 D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요 중간 부분만 A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놔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네요. 여기 마무리 부분은 여기는 베이스 연주를 뭐 특별히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
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느려 빼는 걸로. 자, 벌스와 코러스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 루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. 이제 앞과 같은 방법으로 코드에 맞게 편집을 해야죠. 여기는 D. 자, 이렇게 베이스 트랙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좀 디테일하게 뭔가 그 맛있는 거를 좀 가미에 넣는 작업을 해야 실전에 쓸만한 MR이 완성이 되겠죠. 뭐 예를 들면 드럼이 이제 섹션을 넘어갈 때 필인 같은 거를 좀 첨가한다거나 그리고 베이스는 이제 어떤 그 동일한 라인이 반복이 이제 되니까 어떤 부분에 약간의 베리에이션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요. 그리고 엔딩 부분이 이제 제일 손이 많이 가죠. 엔딩에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야 노래가 끝났구나 하고 이제 관객들이 알고 박수도 쳐주겠죠. 뭐 그런 느낌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뭐 세션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점을 딱 찍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편집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자, 먼저 트랙을 선택한 후에 이 메뉴에서 에디트 조인 레전 영역 합치기 요거를 하면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던 영역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져요. 요거를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. 신나.